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유아 가가린 명칭 꼼소모스크나 아무레 비행기 공장을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원동 지역의 주요 공업 도시인 꼼소몰스크나 아무레시에 도착하시어 유아 가가린 명칭 꼼소몰스크나 아무레 비행기 공장을 참관하셨습니다. 꼼소몰스크나 아무레시의 여러 곳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동지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전광 글빨이 씌워져 있었고, 김정은 동지를 환영하는 열기로 뜨겁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5일 아침 꼼소몰스크나 아무레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역에서 러시아 자연부원 생태학상 알렉산드르 꼬즐러브 동지, 하바롭스크 변강 행정장관 미하일 제그지야로브 동지, 꼼소몰스크나 아무레시장 알렉산드르 지오르니크 동지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민족 의상을 한 여성들이 풍습대로 빵과 소금을 드렸습니다. 귀여운 어린이가 향기 극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두 나라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러시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영접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유아 가가린 명칭 꼼소몰스크나 아무레 비행기 공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조선인민군 원수들인 리병철 동지, 박정천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서들인 오수용 동지, 박태성 동지,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광역 동지를 비롯한 수행 간부들과 수행 성원들이 동행했습니다. 1934년에 창립되어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 장거리 폭격기들을 비롯한 각종 비행기들을 만들어 파시즘을 경멸하는 데 크게 공헌한 공장은 러시아에서 수 계열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공장 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큰 기업체로서 5세대 전투기 수 57을 비롯한 여러 전투기들과 여객기들을 생산하는 러시아 국방 공업과 항공운수 산업의 중추 기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장에서 러시아 연방정부 보수상 겸 공업무역상 지니스만두로브 동지, 러시아 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 유리 슬류사리 동지, 유아 가가린 명칭 꼼소몰스크나 아무레 비행기 공장 지배인 알렉산드르 빌가리우슈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공장을 찾아주신 김정은 동지를 환영하여 여성 종업원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배인의 해설을 들으시며 설계 연구소와 전투기 통체 조립 직장, 비행기 날개 생산 직장, 도장 직장, 여객기 조립 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 현장 곳곳에 모셔져 있는 21년 전이 공장을 찾으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들을 보시면서 조로 친선의 강화 발전을 위해 불멸의 헌신과 노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기 통체 조립 직장에서 시험 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수57 전투기에도 오르시어 5세대 전투 비행기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객기에 오르시어 성능을 알아보시고 수 35 전투기의 시험 비행 모습도 봐주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높은 선진 기술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우수한 생산 성과를 달성하여 나라의 항공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비행기 제작 공업의 풍부한 자립적 잠재력과 현대성,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한 진취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데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앞으로 더 높은 생산 장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일으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따뜻이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 참관을 기념하여 군내에 전시한 수-27과 수-30 비행기 앞에서 조로 두 나라 동행 간부들과 함께 뜻깊은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의 공장 방문을 환영하여 러시아 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 유리 슬류사리 동지가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오찬에서 발언한 러시아 연방정부 부수상 겸 공업무역상과 공장 지배인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새세대 비행기 개발과 생산에 활력을 부어주셨다고 하면서 공장의 생산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리병철 동지는 답례사에서 김성은 동지께서 사연 깊은 이 공장을 찾으시어 조로 관계 발전의 역사에 길이 빛날 영광의 한 페이지를 또다시 새겨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무찐 대통령의 영도 밑에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보다 큰 기여를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오찬회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이 친절히 안내해주고 환대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시고 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러시아 항공기술의 급진하는 발전상과 거대한 충격을 체감하며 2023년 9월 15일 김정은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정부 부수상 겸 공업무역상과 하바롭스크 변강 행정장관, 러시아 항공생산연합체 총사장은 기념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훌륭한 비행기교를 보여준 시험비행사를 만나 축하해 주시고 수-35 전투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러시아의 항공기술이 외부의 잠재적 위협들을 압도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하시고 공장의 앞으로의 발전 성과를 축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러시아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다음 방문지를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내 진정